안녕하세요. 지호입니다.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준비가 미흡해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스타 팔로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대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엑시트어의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요. 헬스킨 살롱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Hello everybody. 아, 미안해요. 저는 I'm Danny. I've been in Brighton 3 months. In 2018. Hello, my friend. 안녕하세요. 손지오도 모시마스.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따자하오. 영어를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I've been Manchester and Liverpool. I am Liverpool fan. I've been Anfield and I watch you with football gang. 저도 저 좋아요. 손흥민 좋아요. 저도 손흥민 좋아합니다. 손흥민 화이팅. 역시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 와가지고요. 일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유럽권은 아직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가보고 싶으면 꼭 영국을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한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영국을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외국 땅을 처음 밟아본 게 영국이었어요. 형, 이 리액션, 형 저한테 원래 이런 리액션 안 하시죠? 와우, 영국. 정말 축구 보는 데만 엄청난 돈을 들였었고요. 웸블리 구장 있잖아요. 웸블리 구장. 웸블럼. 제가 딱 처음 웸블리 구장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감동은 아직 잊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느껴볼 수가 없는. 입장권은 얼마예요? 입장권 20만원. 오이씨. 여자 연예인. 저거. 그 옛날에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왔던 올리비아 하세. 아, 너무 이뻐 진짜. 너무 이뻐 진짜. 진짜 올리비아 하세보다 이쁜 여배우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든 외국이든. 그럼 몇 년도인가요? 1960년도였나? 제가 중학교 때 영화를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처음 봤는데 너무 이뻤어요. 그 아, 로미오와 줄리엣. 깻잎 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 처음에 올리비아 하세 약간 좀 붙는 머리, 깻잎 머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너무 이뻤어요. 올리비아 하세. 사랑해요. I like Emma. Emma Stone. I was really impressive in La La Land. And Spider-Man. 스파이더맨에서 그 막 떨어지잖아요. 그 명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옛날 스파이더맨, 지금 말고 그 역할을 잘 해냈다고 생각하고. 특히 라라랜드는 가끔씩 봐요. 그 아무래도 우리 세대는 그 로다주, 아이언맨을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스티브 로저스 역할을 했던 이름 누구죠? 크리스 에반스. 아니, 크리스 에반스. 그 어벤져스 보면 크리스 에반스가 이렇게 헬리콥터를 이렇게 막 잡는 있어요. 그때 막 근육이 막 터질 듯 하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헬스에 입문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그 장면 보고, 아, 어깨는 저래야 돼. 와일드 숄더. 저는 좋아하는 외국 남자 배우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남자 배우는 흥미가 없어요. 오로지 여성 배우나 여자 배우? 여성 배우가 흥미가 있지. 남자 배우는 이름도 몰라요. 정말 아는 사람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남자 배우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네. 미안하지만 죄송해요. 사랑해요. 저도요. 늘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픈마인드. 저 인천에 살아요. 저는 서울이에요. 홍대 쪽이에요. 아, 이거 아니지. 연락해. 이유는 뭐 딱히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뭔가 한국 여자보다는 뭔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체험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체험하고 싶으신데요? 여러 방면으로. 지금 손 위치가 좀 많이 애매했는데 여러 방면으로. 형이 여자친구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아, DM 날려주세요. DM. 이거 다 편집되실 거예요. DM 날려주세요. 여기 인스타 주소가만 나올 거예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 문화와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냥 친해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잘 만나지를 못해요. 기회가 별로 없긴 한데. 기회가 별로 없고. 그럼 기회가 있었으면은 만날 생각이 있으세요? 당연하죠. 뭐 이렇게 다 같이 뭐 파티를 한다거나 뭐 개인적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 DM 주세요. 또 우리 한국의 문화를 누구보다도 또 잘 알려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여행하고 하면은 또 정말 한국인들도 모르는 그런 좋은 장소들? 나랑 같이 가자.
그럼 만약에 그 외국인 여자는 한국말 못한다면 그래도 만날 생각 있으세요? 그럼요. 영어로 하면 되고 우리 구글로 또 이렇게 그거 알죠? 핫도그 3개 주세요. Please hotdog world. 한국에 팝하고 정말 좋으니까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영어는 다 하시니까 전 못해요. 근데요 영어 안 돼도 데이트 다 가능하더라고요. 손짓, 발짓, 몸에 대한 바디 랭귀지로 할 수 있죠. 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이 살짝 있어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한번 채널을 오픈하고 싶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는 게 목표예요. 잘 부탁드려요. 어떤 콘텐츠죠? 뭐 일단 외국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반응 위주로 할 것 같긴 해요. 예,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일단 운동을 좋아해서 일단 피트니스 모델로 뭔가 성공하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이 영상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와, 유두 피어싱. 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